물을 그 적절히 써야 돼. 물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고요. 약간 요렇게 해가지고 물을 의자를 쓸듯이 써야 돼. 지금 색깔이 이거 들어간 거예요? 아니 아니 굳이 좀 그래서 그래. 근데 들어가도 뭐 이거는 별 상관이 없어요. 조금 분량이 낮게 색깔 예. 오히려 이런 게 약간 들어가도 괜찮아요. 같은 계열. 바깥쪽은 나중에 또 할게요. 요 파이 이제 가까이, 예, 가까이 해야 돼. 그래서 한번더 위에 와서 한번 다시 해줘야 돼. 이 칠하다 보면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위에가 마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걸 요 색을 갖고 해. 여기 콕 찍어요. 찍어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찍어서 이렇게 탄력을 좀 줘야 돼. 그래서 이렇게. 약간 갈색이나 이런 거 다시 좀 어두운 데를 한번 더. 피지를 역시 꾸겨 가지고 많이 찍는 건 아니고요. 살짝 살짝. 살짝씩. 비뚤어온데. 아니요, 약간 질감 나타내는 거예요. 질감. 너무 많이 누르면 안 되고, 구름처럼 눌러버리면 안 되고. 살짝 이렇게 해주고. 여기 올리브색을. 이제 색깔을 올리브색이나, 아니, 물 많이 안 해도 돼. 너무 뻑뻑해야 돼. 이런 데다가. 펜붓으로 좀 이렇게 바르듯이. 그리고 예. 이게 일부분만 바위 해야 돼요. 너무 넓은 데 하면 말라버려서 안 돼요. 또 약간 또 네. 예, 예, 살짝살짝씩 해줘야 돼. 지금 요쪽에 배우도 그러지 말고. 예. 아, 바보시네.
그러다 보니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돼. 만약에 이제 이런데 조금 더 내고 싶다, 좀 말랐다 그럴 때는 물질을 한번 살짝 해요. 그리고 이렇게 일단 요 바위를 이렇게 어두운 거라든지 그런 게 또 뒤에 또 나오잖아. 여기 또 이렇게 조금 네, 약간 그렇게 애매모호하고 또 여기도 물칠을 해보세요. 위에는 밝은 데라서 밝게 처리해야 되고. 나중에 이제 이 남은 게 이제 물이 되면서 되는 거예요. 뭐 요 바위 두 개만, 예.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. 다시 물을 좀 여기하고 다른 게 여기는 밝은 데가 있어요. 그래서 밝은 데를 먼저 해주고요. 밝은 데를 약간 황토를 좀 썰게요. 연하게 황토를 갖고 연하게. 그리고 난 이제 이거 요 회색을 먼저 요런 건 뒤에 하는 거고 회색을 먼저 꼭 눌러서 또 여기도 눌러서 이거 삐끔 돼. 그럼 이제 밝고 오는 거죠. 그럼 이제 휴지를 이제 구겨가지고 반지 구겨서 약간 너무 누르지 말고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좀 눌러주세요. 보이죠? 그렇지. 공굴레디야. 그럼 이제 요거 진한 걸 갖고 또 진한데 이런데 바위 넣긴 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부드럽게 되는 데가 있고 거친 데가 있고 닦인 데는 좀 거치게 나오겠죠. 붓을 좀 세워서 약간 이렇게 햄붓이 있죠. 자동적으로 거칠게 나오죠. 닦인 데가 있고 그래서
그다음 이제 두들겨시 여기는 좀 안 했는데 갈새 노란색하고 갈색이 있었거든. 낙엽 그리고 위에가 여기 조금 말라서 여기 너무 끝이거든요. 너무 길어서 잘 해. 그리고 또 휴지를 꾸겨가지고 또 한 번 더. 예, 여러분. 아까 이거 마지막에 또 한번 했거든. 그러면 훨씬 요거하고 요거 또 질감이 또 나타나요. 금방 요거 칠해놓고 하는 거죠. 칠해, 색을 칠했잖아요. 그 자체가 물질이지. 물질이 물질이다 이만큼. 예예. 색이 들어가니까 색이 좀 바뀌는 거죠. 그럼 이제 요 요런 거 갖고 보동색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조금 강하게 잡겠습니다. 파이 뭐 갈라지니까 맞다네. 지금 구체적인 것보다는 그냥 느낌으로만 하는 거라서 구체적으로 뭐 바위 갈라지는 거 이런 건 나중에 또 밀칠해가지고 만들어집니다. 네, 이렇게 질감을 나타냅니다. 됐습니다. 이만큼만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여기 이제 이거 뭐 다 해도 됩니다. 물에 저기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칠을 할 때 그걸 좀 감안하고 물칠을 해줘야 되죠. 컬러를 먼저 넣느냐 아니면은 보라 회색을 먼저 넣느냐 이런 거는 선택이에요. 배경 쪽에다가 바위가 하나 있어요. 그리고 거꾸로 좀 넣을게요. 조금 올라오게요.
그다음 이제 이거 단풍색을 이제 넣는 거예요. 넣고 그다음 바로 넣고. 덩어리감을 내야 돼요. 이렇게 군데군데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덩어리를 내야 돼요. 나무 덩어리. 여기도 보여요. 이걸 조금 이거 약간 타요. 자, 변화를 좀. 그러니까 밝은데 그 다음 그러면서 여기 요걸 좀 정리를 해야 돼. 이제 물 가는 길 있어요. 요즘 여기도 좀 말기 전에 해야 돼. 그다음 빨간색은 조금 타서요. 일단 끝났고요. 그다음 여기다가. 여기다가 이제 이거 좀 녹색도 좀 넣어줘. 이거 저기 뭐 가재나 뭐 이런 어떤 모양을 좀 만든다고 생각 말고 처음에는 컬러만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. 원래 여기는 안 했거든요. 올리브색. 여기 나중에 어둡게 해야 되거든요. 이거는 나중에 이제. 사진보다 더 흐릿하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. 회색을 이렇게 노란색 좀 더 타고 그리고 이 중간에
나무는 갈색이 아니고 거의 회색 분위기예요. 노란색이 좀 많이 들어간. 만약에 이런데 거칠게 말랐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. 그치? 이게 지금 멀리 들어가게 하는 거라. 우리 이거 두꺼운 나무 이런 거는 나중에 마르고 나서 하는 거예요. 밀어서 올렸는데 이렇게 올려줘. 이런 분위기로 일단은 해줄게요. 예,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밑에 또 할게요. 왼쪽에 어두운 거. 갈색, 고동색, 갈색, 고동색, 고동색하고 저 울트란 말이. 파이 어두운 거 이끼가 많이 끼어 있고. 파이 요렇게 해주고 회색을 한번 살짝 들어가지고 고동색, 갈색, 고동색, 울트라마린 섞어서 한번 떼어서 휴지를 갖고 약간 이렇게 좀 해주면 질감이 나타나요. 바위 질감. 여기 너무 좋죠. 저쪽 오른쪽. 물질을 넣어 좀 하고.
피지를 어떻게 잘 닦느냐에 따라서 질감이 나타나요. 근데 이제 구겨야 돼. 안 구겨면 안 돼. 여기도 무치를 또 미리 이렇게 물이 좀 많다 그러면 살짝 이렇게 닦아도 돼. 만약에 물이 좀 바다가 많다 그럴 때 고개가지고 또 해놓고 또 다시 네. 이 바위가 뭐 몇 개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그림 다시 또 하자. 올리브나 뭐 이런 거 살지. 그리고 이제 여기가 물이 얇게 흘러서 돌이 조금 보여요. 물을 얇게. 그래서 여기서 일단 돌은 이제 끝이게 쭉 됐고요. 물까지만 해놓고 이제 일단은 전체적으로 초벌집 비슷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갈게요. 일단 이제 물이 이제 위에 이거하고 비치는 거라서 일단은 물칠을
보라색을 빨리 만들어. 물 한번 다시 줘요. 보라색을 이제. 선생님, 이것은 여름 계속 물이 요리 나오는 겁니까? 훈련 내려오는 겁니까? 오예. 나도 봐야 돼. 아, 봐야 돼. 보라색을 넣고 물색을 넣어주고 지금 바위 물을 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빨리 넣어주고 생각보다 물이 약간 조금 진하게 들어가줘야 돼. 여기 이렇게 바위가 조금 보이거든요. 여기 이렇게 보라색, 아 여기 어두운색. 그래서 여기서 바위들이 조금 물에 비치는 거. 보리불 비치는 거 물은 좀 조금 어려워요. 그럼 여기서 다는 안 하고요. 물 보라 이렇게 키면 가까이만 살짝 이렇게 좀 닦아줘요. 거기만 만약에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는 때는 디테일 이걸 요 햇빛으로 다른 붓으로 하면 안 되고 스프레이 갖고 하면 안 돼요. 너무 퍼져서 안 돼요. 그건 많이 나오지. 얇으라고 튀기면 어떻게 빵으로 한 개 튕기면 다른 붓은 안 되고 여기 탄력 있는 이 붓이 좋아요. 이 붓이 물건 많이 안 튕기거든. 사인하는 새끼. 우리 짜증 났을 때 제 사무실 아닌데 있는 새 했잖아요. 했는데? 했어요. 근데 오늘은 그때 엄청 당했어요. 너무 맛있는데 얘기를 안 자, 여기 이제 물이 이제 튕기는 거 나오죠. 나중에 이제 화이 들어갖고 살짝 이제 물 꾸미주면 돼요. 이제 오늘 마무리할 때 이제
여기가 물이 핑계야지. 이런 데 다 핑계면 안 돼. 앞에 보글보글 좀 이렇게 거품 일어나는 거. 예, 예. 그런 느낌. 그렇게. 물질을 다 해가지고. 물질을 좀 해서. 아니. 우리 자랄 때는 무대가 최대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안 보내줬다. 예, 맞아. 아 신나가 군대 가면 학교가 안 보내줬어. 가지를 칠 때. 예, 그런 걸 좀 해줘야 더 이 물이 더 밝아 보여. 더 물 이제 깨끗해 보이지. 요번에 저기 다낭가 그때도 그렇지만 도시가 아름답게 보는 그 밤에 다른 데가 이게 되게 어둡게 있으면서 불빛이 확 비치면 되게 아름다워 보여. 실제는 지저분한데. 그 뒷골목이 이런 데 보면 엉망이에요, 그냥. 그러니까 이제 그림도 약간 대비 효과를 주는 거예요. 가지 이런 것도 밝은 데 지나가면 안 돼요. 그러면 그게 눈에 확 피어요.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. 자연스러움 주기 위해서 그냥 요렇게, 요렇게, 붓으로 이렇게 춤을 추면 돼요. 그런데
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물감을 바로 찍어가지고 해도 돼. 지금 여기. 지금 물감이 덜 말라서 쓴 거라서 잘 보이죠. 이거 해놓고 빛의 걸프로 이리고 왔다 갔다 해주면 그냥 숲처럼 냅두지. 그리고 나서 이거는 뭐 꼭 하라는 거라는 뭐. 네. 이게 탄력 이렇게 탁 해줘야 눈에 잘 안 피어요. 너무 정성스럽게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렇게 두꺼워져서 눈에 피는 거죠. 약간 요렇게 뭐야 뭐야 나 만들 때 요렇게 해도 돼.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리기 위해서. 왜냐면 여기 물이 이제 한번 칠해졌기 때문에 종이가 약간 물러진 상태라서 어두운색 이런 것도 좀 닦여요. 아끼면서 그거 이제 입 모양처럼 만들면 되죠. 네, 다 됐어요. 네, 이렇게 해서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. 됐습니다.